한 신축 아파트에 혹파리떼들이 나와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. 그런데 현장에 가보니 파리뿐 아니라 온 벽면에 곰팡이가 가득한 집들이 많았습니다. 대체 어떻게 된 건지 노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아파트 벽 한쪽에 초록색, 보라색 곰팡이가 가득합니다. 곰팡이 냄새 나네. 못 찾았어요, 지금. 다른 방도 거실도 마찬가지입니다. 올해 2월 입주를 시작한 새 아파트인데 주방 벽이 곰팡이로 뒤덮였던 세대도 있습니다. 곰팡이일 것이다라고 추측도 못해서 저희 남편은 처음에 이거 보고 대리석이라고 저한테 말을 했어요. 여기서 기본적으로 습기가 전달이 잘 안 돼서 그런 거예요. 어디 이제 정체돼 있으면 이제 그게 곰팡이 피기 좋은 환경이 되는 거죠. 실제 벽면을 뜯어봤더니 곰팡이와 함께 물이 고여 있는 세대도 있습니다. 문제는 이 습기가 붙박이 가구 등에 있는 곰팡이를 키우고 혹파리 애벌레는 이 곰팡이를 먹고 성충이 된다는 겁니다. 대체적으로 습도가 높고 온도가 높고 이러면 그 곤충 생장도 빨라지고 건조하거나 이러면 사실 유충도 그렇고 성충도 그렇고 건조하면 다 말라 죽거든요. 주민들 항의에 건설사가 곰팡이 제거와 방역에 나섰지만 주민 불편은 여전합니다. 곰팡이가 나오면 안 되지만 네네네. 저희가 뭐 신이 아닌 이상 발생을 하거든요. 성실히 그 AS 하고 있다.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어떻게 디테일하게 뭐 해주겠다 뭐 어떻게 하겠다라는 게 결론이 안 나서 이게 혹파리 문제로 철거한 가구들도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상황. 전에는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 쌓여있었거든요. 지금 자재를 여기다 이렇게 다 쌓아 올려놨는데요. 무성생식을 좀 할 수가 있어가지고 빨리 치워줘야 되는데 지금 습기찬데다가 쌓아둔 상황이네요. 전문가들은 습기를 머금은 자재 설치 등 집 내부 습기 관리에 대한 시공 기준 마련도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. SBS 노유진입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. 김현우입니다.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.